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수능 길잡이 13강 마지막 Grammar and Context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Do not always, 항상 깨닫지 못하는데, 자, 깨닫다, 깨닫다, 깨닫지 못하는데 How, 의문사. 자, Dependent, How Dependent 하나 잡아야 되겠네요. 자, How Dependent, We are까지 의주동. 자, Upon one another까지 다 묶겠습니다. 자, 전체가 목적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동사의 간접 의문문이죠. 자, 얼마나 의존하는지. On one another은 우리가 each other이랑 똑같죠. 서로서로. 자, each other. 자, 그 다음 until 언제까지? Something happens.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자, 어떤 건? 자, so to disturb, 방해 하는 것인데, 우리의 accustomed는 익숙해진. 그래서 accustomed도 과거분사로 썼습니다. 자, accustomed 되어진 뒤에 나오는 relationship의 관계. 그리고 뭔가 관계가 깨져봐야, 아, 엄마가 없어봐야, 아, 엄마가 이렇게 밥을 잘해줬거나 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용법에서는 사실상 형용사용법에 something 수식해주는 걸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방해하는 것,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뭐 not A, 뭐 until 뭐 이렇게 해서 뭐 B가 되어서야 A 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솔직히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 자, 우리는 best, 최고로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dependence, 의존. 자, 의존을. 자, upon은 뭐 on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 자, 또 telephone, 전화에. 자, when it is은 전화죠. 전화. 전화가 out of order은 고장 났을 때, 뭐 broke down 정도 됩니다. 자, 저 최근에 Great War, 뭐 커다란 전쟁은 만들어내는데 상태들을. 자, that은 이 상태들이, 자, 복수 s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도 복수고 뒤에 복수동사, 복수, 복수, 복수동사 만들었어요. 자, 우리의 conscious of interdependence, 의식이네요. 자, 의식,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5분 뭐에? 자, inter 상호 의존성에 대하여. 자, in unexpected도 과거분사. 자, in 전치사 뒤에도 명사인 way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had gone, 그래서 대가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had gone 들어갔다면은 가게. 자, to buy는 to 부정사 부사로 썼죠. 사기 위하여, underwear 속옷. 슬. 자, in the early part of the war에 보면 초창기, 자, 전쟁 초창기에 이때 들어갔다면은, 자, 가정법 과거 대가거 썼으니까 would have pp 들어갔죠, 여기. 자, 우리는 해서 would have pp 아마도 발견, 아마도 발견했는데 대접속사로 썼고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또 프라이스가 또 주어져. 그 가격은 속옷의 가격이 had 또 대과거, 여기서 법 주어야 되겠네요. 자, 이전에 대과거 붙이시고 이전에를. 자, greatly 하게 increased 되었다고, 매우 상승되었다고. 자, 그리고 너는 might have pp죠. 아마도 have been told, 듣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법. 자, 조동사 have pp에다가 bpp 걸어갖고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the salesman, 판매원, 이 had been to well informed 과거분사로 썼죠. 그러면은 이전에 정보를 잘 받았다면, 자, 이전에 누군가에게서 소스를 받았다면, 자, that, 자, the high price, 그 속옷의 높은 가격은 due to 뒤에 때문에 구들어가죠. 자, due to는 때문에. 자, 뭐 때문이냐면은 제조 때문인데 of 비행기에. 어이씨, 내 속옷이랑 비행기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되는 거죠. The explanation, 설명.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여기 if절부터 여기까지 있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관식 문제가 여기서 또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각어라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 이제 그 다음 due to까지 굉장히 길면서 많은 문법을 놔두기 때문에 요 문장은 신경 써서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 그 설명은 대동격으로 썼어요. 자, 또 wire, 철사. 자, 철사가 stays used in manufacturing airplane. 자, used부터 여기까지 생략
이렇게 수식 들어갔죠. The wire stays.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속옷에 뭐 여자 브라저 같은 거. 자, used 사용되어지는데 in manufacture of airplane. 자, 비행기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자, 철사에서 stay가 아마 보정물 정도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정물. 자, 그 자리에 장소를 잡아주는 거죠, 여자들 가슴. 자, 그럼 철사 보정물인데 비행기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이 철사 보정물들이 are made of 만들어지는데 철로 철사로 만들어지는데 저 from which 그냥 where로 잡으면 돼요. 자, 그곳에 자 machine knitting needles까지 그러면은 기계 직조 바늘 기계가 직조 직 진짜 아니고 직조예요. 직조가 짜다는 뜻이에요. 옷 같은 거 직조 바늘들이 are also 또한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부족으로 해서 이게 더 이상 철을 다 수거해 가니까 뭐 없어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from은 사실상에서는 made from의 전치사가 문장 뒤에 있다가 관계대명사의 성질 때문에 from 위치로 앞으로 나가면서 관계 부사 역할하는 뒤에 완벽한 문장. 자, 그러면 보시면은 저 기계 바늘들이 저 주어 필요 되어지는 이 형식으로 문장 완벽하게 끝났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법 여기서도 자, from 위치 여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철사 보정물이에요. 밑에 여기 받아주는 게 이게 부족하는 건 전쟁 때문에 비행기 만들려고 철사 수거해 와서 이렇게 없어져 보니까 와 이게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네.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 깨닫는 상호 의존의 관계.